얘들 안녕. 자, 세계지리 두 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 이제 지겹지? 예, 세계화와 지역화에 대해서 배웠는데 세계화는 뭐고 지역화는 뭐고 또 지역화의 전략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그것은 무엇이고 또 세계화와 지역화에 따라서 어떠한 영향,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까지 우리는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시간부터는 대단원 1단원의 두 번째 시간인 지리 정보와 공간 인식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요. 즉 지리 정보는 무엇이고 또 공간 인식, 이 공간, 이 지리적 공간을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했는지 동양과 서양을 나눠 가지고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처음 OT 영상이 올라가고 수업도 올라가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뭐 카톡이든 뭐든 굉장히 응원해주는 걸 많이 응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너무 웃겨요, 재밌어요 하긴 하는데 어차피 되게 진지하게 한 거거든. 막 웃기려고 한 건 아니었어. 그 뭐 칭찬이지? 선생님 되게 진지해. 수업 되게 진지해 얘들아. 장난으로 안 하니까 진지하게 받아놨으면 좋겠고. 재밌는 건 좋은 건가? 뭐 아무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공간 인식에 대해서 배울 텐데 먼저 여러분 사진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사진을 하나 볼 텐데 자 여러분 이거는 쫄지만 나중에 해안지형을 배울 때 배울 겁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프랑스 노르망디 지방에 있는 한 시아치랑 시스텍이라는 해안지형입니다. 딱 봐도 어때요? 굉장히 멋있죠? 와, 가보고 싶다. 이게 무엇인가? 되게 멋있죠? 나중에 배울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시아치와 시스텍, 즉 프랑스 노르망디 지방의 한 이런 진 풍경인데 이거를 두 화가가 그렸어요. 한번 볼게요. 어떻게 그렸냐? 자, 이건 실제 사진이죠. 방금 봤던 건 이 노르망디 해안을 어떤 화가는 이렇게 그렸고 어떤 화가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을 보니까 조금 사실적이지 않으세요? 네, 아까 그 사진이랑 비교하면은 여기 뭐 배들도 있고 씨앗도 이렇게 좀 사실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좀 진짜 사진처럼 사실적으로 그린 것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를 볼게요. 두 번째는 보면 막 바다 파도가 치고 그리고 정확히 막 뭐 정확히 명암도 안 줬으면 대충 그린 것 같아. 그 필이 가는 대로. 그리고 사람들도 이렇게 있고 그렇죠. 약간 좀 관념적이고 약간 좀 비사실적이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같은 이 노르망디 연안을 화가에 따라서 그것을 다르게 그렸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화가는 사실주의 화가예요. 그러니까 사실주의의 그런 그림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그린 거고 이것은 인상주의 학파인가? 뭐 선생님 잘 몰라요. 인상주의 그 그림관을 가진 사람이 그린 겁니다. 어때요? 같은 현상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식체계 그 그림관에 따라서 다르게 그린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전 세계에 다양한 지리적 현상이 있고 전 세계에 어떠한 공간이 있죠. 전 세계적인 공간이 있죠. 근데 그 공간을 지도로 표현할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의 인식 체계, 어떠한 프레임, 어떠한 공간 인식 그 세계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늘 바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프린트를 봐주세요. 자, 프린트 선생님이랑 같이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동서양의 공간 인식. 자, 지도 볼게요. 사람들이 사는 공간의 정보를 기호나 문자 등을 활용해 표현한 것으로 사람들의 세계 인식을 반영한다. 뭐 지도 다 알겠죠? 그쵸? 근데 이 지도는 이 지도에 표현된 내용을 보고 그 당시 사람들의 뭐와 시대적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도에 그 사람의 인식이 나타나 있다고.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 답을 말해봤네. 네, 답은 빈칸에는 세계관이 들어갑니다. 세계관. 네, 세계관. 네,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세계를 바라보는 나만의 프레임. 그 프레임에 따라서 세계를 다르게 바라보겠죠.
누구는 그 중국 중심의 세계관으로, 누구는 크리스트교적 세계관으로, 누구는 이슬람교적 세계관으로, 그거에 대해서 쭉 보겠다고. 근데 그 세계관에 따라서 그 세계지도가 다르게 표현된다고. 자, 그럼 보겠습니다. 크게 동양과 서양으로 나눠서 볼 거예요. 동양에서 그린 세계지도, 서양에서 그린 세계지도 나눠서 볼 겁니다. 먼저 동양의 세계지도와 그리고 어떤 세계관